수 중에서는 부력, 수압, 물의 저항 등에 의해 다양한 신체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 그것의 효과를 이용한 것이 바로 수중 운동인데요. 마지막 수중 운동을 찾아간 곳. 아니 근데 모여있는 어머님들. 운동하시기보다는 그냥 함께 어울려서 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운동 안 하세요? 아니 놀고 노는 게 절대 아니죠. 노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게 되게 너무 좋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운동의 일종이란 말씀. 그런데 어떻게 운동이 된다는 걸까요? 이런 게임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더 많이 뽑아내고 운동량도 더 많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떨어지는 체온을 원상 복귀시키기 위해 움직이지 않아도 칼로리 소모가 된다는 물소. 보다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구를 함께 이용한다면 더욱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운동하시는 분들의 몸이 훨씬 가벼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하신 분들은 운동을 지상에서 못하기 때문에 수중에서 이제 부력을 이용해서 기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제 수중 운동은 수영을 못해도 다양한 기구들을 이용하면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데요. 하는 거예요. 배 근육하고 등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라고 했던가요? 운동이 싫었던 분들도 수중에서는 힘이 적게 들어서 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300개요? 예. 어, 신혜진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 3살이에요. 어? 300개 가능해요? 아유, 더 해요. 또한 물에서의 운동은 물살에 의한 마사지 효과에 피로감도 줄어든다는데요. 물속에서는 일단 몸이 부력에 의해서 떠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관절에 가해지는 체중 부담이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허벅지 정도의 물이 와 있을 때 보면 약 한 30%의 체중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요. 가슴 정도 오게 되면 약 한 70%의 체중 부담이 감소하고 목까지 잠기게 되면 거의 90% 정도의 체중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허리나 무릎,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그 부담이 감소해서 통증으로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도 쉽게 물속에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체중 부담 확 줄어드니 평상시보다 더 활기차게 운동할 수 있어서 최고입니다. 아니, 바깥에보다 물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도 들고 옮길 수 있고. 육지에서 하면 아파요. 근데 이 물속에서 하면 압력 때문에 안 아파요. 그전에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죠? 맨날 어떻게 되었다고? 구부러지게 이렇게. 지금은? 지금 반드시요. 수중 운동은 재활 치료에도 탁월하다 보니 수술 등으로 재활이 필요한 분들도 많이 즐기신다고 합니다. 수중에서 운동을 하니까 많이 부어있던 그 부기도 물속에서 식혀주고, 그러니까 부기도 빠지고, 많이 그 근육들을 많이 쓰니까 빨리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았어요. 운동에 드는 힘은 줄이고 재미와 효과까지 확실하게 잡은 수중 운동. 나른한 일상, 여러분도 수중 운동으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아우, 물속에서 하니까 뭐 땀도 안 나고 아주 상쾌하겠는데요. 그렇죠. 이 운동이 참 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하지만 운동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 알아두실 점이요. 수중 운동의 경우에 물의 그 수위가 높을수록 심장에 좀 부담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시작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